오늘은 제2경부고속도로 그리고 플러스 1자리가 추가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곳에서 투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고속도로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서울에서 쭉 있어요. 근데 이 도로 주변에 그냥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내려면 플러스 알파로 일자리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는 곳에 일자리가 생기고 또 이제 도시 개발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많은 지가 상승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즉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어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자,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이제 하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니까 이제 하반기를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하반기 핵심은 어디냐? 제2경부고속도로에서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망을 봤을 때 우리가 국가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정부가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냐면은 서해안 복선 전철입니다. 서해선 복선 전철이 그다음. 그다음에 뭐 도담, 영천 복선 전철이 또 이제 건설이 되면서 이러한 식으로 국가의 이제 투자 비용적인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어디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 그만큼 규모가 크고 변화가 크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반기에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또 어떤 발표를 했냐.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적기에 개통을 한다.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를 한번 보시면은 2022년도 SOC 사업, 그래서 토지 보상 배정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예요. 올해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보시면은 이 고속도로에 포함된 예산이 1조 3,661억 원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국도, 그다음에 철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보상이 가장 많이 풀리는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이 풀린다는 거는 돈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흐르는 지역 주변에 가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구리부터 이 세종시까지 가는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위에 이제 포천이 있어요. 그래서 포천에서 구리까지 또 연결되는 고속도로, 그다음 구리에서 세종까지 또 연결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긴 노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언제 착공을 했냐? 2016년도에 12월에 착공을 들어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세종 갈 때 지금 현재 뭐 1시간 반, 2시간, 뭐 막히면 뭐 2시간 반까지 걸려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어떻게 된다? 1시간 50분 평균에서 1시간 10분으로 단축이 된다. 그래서 이 단축이 되면서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일자리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6만 7천 개가 또 증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속도로가 사실 이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중부고속도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타면 맨날 막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막혀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이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 제2경부고속도로를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다. 그래서 뭐 통행시간, 운행비용, 사고비용, 뭐 환경비용 등 총 절감되는 비용이 30년 동안 25조 원에 우리가 편익을 노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서울부터 세종까지 내려오면서 이 부동산 주변에 있는 게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올랐냐. 자, 안성이 많이 올랐고 그 위에 용인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보셨을 때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에서도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알 수가 있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오른 부분이 판교, 그렇죠? 뭐 분당, 그다음에 동탄, 평택 내려오면서 다 올랐습니다. 근데 그러한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 기간이 2년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고속도로랑은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한국형 스마트 고속도로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형 스마트 고속도로의 주요 특징을 한번 보면은 우리가 항상 고속도로 들어갈 때 이런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톨게이트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뭐 1km마다 인터넷 공용망 기지국 설치를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자, 달리는 차 안에서도 또 인터넷이 접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이 야생동물이 이제 우리가 항상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막 동물들이 죽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눈살이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전파를 내보내서 이 도로 쪽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이 전방 안전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사고에서 많이 나는 게 앞에 차가 사고 나버리면 또 뒤에서 한 번 더 추돌이 일어나고 연쇄적으로 추돌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차에 실시간으로 안전에 대한 통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또 있다. 뭐 마찬가지로 차량 간 인터넷 소통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전 구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를 한 자료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속 같은 경우는 150km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 보시면 아우토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 그처럼 시속 150km로 이제 아우토반, 한국의 아우토반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 고속도로랑 다른 스마트 고속도로가 제2경부고속도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누가 돈을 벌었냐입니다. 어디 집가가 많이 올랐고 누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수혜지는 첫 번째로 용인이에요. 자, 용인 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자, SK 하이닉스라는 대기업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기 뭐가 있냐? 이 원삼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로 바로 쉽고 오고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주변이 집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을 놓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2017년도에 내 땅을 갖고 있었는데 팔아버렸어. 18년도에 팔아가지고 내가 이 차익을 누리지 못한 분들도 많고 되게 후회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아, 여기 들어갔어야 됐는데 하면서 지금 많은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용인이 뭐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그래서 단기간에 두 배 뛴 땅값 그래서 뭐 앞으로 더 오른다. 그래서 뭐 땅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2019년도입니다. 사실 2019년도에도 어땠냐면은 평당 1,000만 원 줘도 안 팔아. 보유를 하겠다. 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래서 SK하이닉스 반도체 단지 들어서는 용인, 원삼.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들어간다 하니까 그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많이 묶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곳을 봤을 때 자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오고 추가적으로 일자리가 들어오면 그 주변은 어떻게 된다? 보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집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 대신에 어딜 제외해야 된다? 개발 제한 구역이랑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제외한 그런 부분에서 집가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안성입니다. 안성. 자, 용인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은 안성이 있죠. 그럼 자, 안성은 어떻게 됐냐? 자, 이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제가 말씀드렸던 도로와 일자리가 결합되니까 이 주변이 다 올랐다. 자, 그럼 안성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안성에는 4개의 IC가 생깁니다. 그래서 4개의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또 일자리,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오는 지역이 어디냐 봤더니 안성 맞춤 IC라고 있습니다. 안성 4가지 IC 중에서. 그래서 이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안성 맞춤 IC 이 밑쪽 부분에 뭐가 들어온다? 동신 일반 산업단지가 지금 이야기 중이다. 그래서 안성시 보계면 이 동신이란 곳에 안성 최대 48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뭐 공단과 업무 협약을 마쳤다는 소식이고요. 자, 그래서 이 안성 같은 경우도 이 도로 플러스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이 주변 집가가 들썩들썩하고 또 많이 올랐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 안성 구간까지가 언제 개통이냐면 내년 개통입니다. 그래서 내년 개통이고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은 어디다? 안성에서 세종 구간까지 아직 완공이 안 됐고 2년 뒤에 완공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도로도 뚫리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성 경제 활성화 역할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님께 알아야 될 것은 도로와 일자리.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보셔도 도로가 들어가고 일자리가 들어간다. 그럼 그 주변의 집가는 오른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셔도 우리 시청자님들이 투자에 있어서 그래도 빗나가진 않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아주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곳에는 집가 상승이 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이 교통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통을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용인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공통점은 뭐죠? 제2경부. 그다음에 안성도 제2경부, 세종도 제2경부.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SK 하이닉스라는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가면서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도 이제 동신일반 산업단지. 이건 얘기 중이에요.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들어가니까 지가가 또 상승할 여지가 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세종에도 일자리가 들어갑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시청자님들이 보셨을 때 이 용인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버린 부분, 안성 같은 경우도 완공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올라버린 부분. 자,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성에서 세종까지 아직 완공이 2년이나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2년이란 기간 동안 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세종에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사들을, 최신 기사들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용인 클러스트. 그래서 내달 14일 착공한다고 이틀 전에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여기에 120조를 투자한다. 자, 그래서 이천에도 있고 청주에도 있고, 그래서 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이천, 청주, 용인 뭐 이런 식으로 삼각 트라이앵글을 그리면서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간다. 그래서 일자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보게 동신리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 안성시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합니다. 일자리가 들어가면 또 주변이 도시가 개발이 되거든요. 그럼 도시가 개발되면은 보상이 일어나고 그 주변의 집가는 상승을 한다. 세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종은 어떻게 개발되냐? 자, 이 스마트 산달, 이 국가 산업단지를 제2의 판교로 키우겠다. 자, 우리가 항상 찾는 게 뭐예요? 제2의 강남은 어디고 제2의 판교는 어딜지. 이제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하세요. 근데 제2의 판교가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세종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셔야 될 게, 자, 여기를 놓쳤어. 뭐 여기도 놓쳤어. 그럼 이제 마지막 구간인 우리가 이 세종에서 이 도로와 일자리가 들어가는 보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우리가 수익을 한번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라는 사실을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종에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좀 다르게 특히나 많은 보상이 일어나요. 특히나 많은. 그러니까 보상이 한 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올해 SOC 토지 보상비가 1.9조나 풀립니다. 그래서 전년에 대비해서 50%나 더 많이 풀려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풀리는데,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토지 보상금이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어디다? 자, 호천에서 세종. 그래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다. 그래서 가장 많은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라는 부분에서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자, 이 국가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하반기 승인고시 마친다. 자, 그래서 언제 한대요? 내년에 토지 보상을 착수를 한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 토지 보상을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한다. 그러니까 아직 보상을 시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고속도로 들어가고 내년에 보상이 일어나면은 그 주변이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현명한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또 뭐가 들어가요? 이 특히나 세종에서 이 조치원이란 부분에 공공택지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어디에 들어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치원요. 조치원에는 이렇게 구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 전통시장도 있고 오래된 도심인데 이 옆으로 여기에 3기 신도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도 하고 있고 지금 뭐 시민운동장도 넣고 있고, 자, 여기가 개발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주변에 여기 보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 주변에 집가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로 보상,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 신도시 이런 개발들이 연달아서 모여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세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보상되는 지역, 자, 세종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보상이 일어나는지. 자, 세종시가 사실은 되게 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청사가 있는 곳은 여기, 국회가 들어가는 곳은 여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이 된 세종은 이쪽입니다. 근데 세종시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사실 이 반으로 나눴을 때 남쪽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남쪽이 지가가 장구면부터 금남면부터 이 라인이 다 올랐다. 자, 그럼 우리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된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어떻게 뚫려요? 자, 이 남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제2경부고속도로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또 보상이 풀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조치원. 조치원에서 3기 신도시가 들어가서 이쪽에서도 보상이 풀리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2의 판교 국가산업단지가 이 연서면에 들어간다. 그래서 보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지금 세종이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 사이 부분에서 지가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세종시 땅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그래서 올해 1분기 상승률이 전국 최고였어요. 전국에서 땅값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세종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께서 생각해 보실 게, 많이 올랐는데 그럼 지금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투자해 볼 가치가 있다. 왜?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고 보상을 시작 안 했습니다. 정확히 땅값이 오르는 시점은 보상을 하고 착공이 들어가고 그럼 지가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완공까지 우리가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곳이 세종에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상이 다수 일어나는 곳에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 세종에 특히나 많은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항상 어떤 투자를 할 때 뭐 토지든 부동산이든 뭐 10년, 20년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시간 낭비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좀 강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언제 팔지, 언제 사고 언제 수익을 해서 이런 것들 좀 정해지셔야 돼요. 뭐 토지 같은 경우도 어떠시냐면은, 자, 토지를 사놓고 뭐 10년, 20년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개발만 기다리신다. 사실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러한 개발이 일어나는 곳, 개발이 시작됐을 때, 보상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을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순서로 가셔야 되지, 내가 매수를 해놓고 개발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매매입니다, 그게. 그냥 기도하고 물 떠놓고 개발되게 해주세요. 그런 투자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정리할 건 정리를 하셔라. 자, 그 다음에 토지 보상이 다수 진행되는 곳에 투자를 하자.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상이 하나 일어나고 조금 해요. 변화가 작아. 그럼 내 수익도 조금 해. 근데 보상이 다수 일어나니까 이 주변에 개발이 크게 되니까 내 수익도 클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신현님께서 보실 때 변화의 크기를 생각하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우리가 1억 미만, 1억 이하로 우리가 부동산 소액 투자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딱 2년 정도의 우리가 기간이 남아있다. 자, 그래서 공부, 이론. 자, 우리가 부동산 할 때 공부하시고 지식만 쌓으시려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은 계속 공부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뭐다? 전문가의 만남이 필요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실무를 통해서 내 걸로 소유해야지 그것이 이제 진정한 부동산 소유의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린 조언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님들도 모두 행복한 부동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